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또 갑자기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중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좀 볼까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시장 의견이 좀 엇갈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저가가 9만 5천 원입니까? 9만 5천 원대 정도, 초반 정도 찍고 15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시장에서 의견이 목표가 하향, 그리고 이런 쪽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 목표가 하향이라든가 아니면은 약간 비중을 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다시 또 목표가를 긍정적으로 내놓은 리포트도 나왔어요.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제가 보았을 때는 절대적으로 지금 저평가 국면이다. 즉 성장성에 비해서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판단되고 하방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은 뭐 긍정적으로 좀 기록을 좀 했습니다. 했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코로나 그 백신 관련해서 추후에 어떤 모멘텀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요거 말고도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추후의 모멘텀은 바이오 쪽 전체 분위기 속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선택한 이유는 오늘 좀 뭐 저기 그 바이오 종목도 제약 종목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좋죠. 하반기에 효자 종목이 바이오 종목이 하나 들어간 섹터가 들어간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도 반응하고 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움직이는 게 어떤 형태입니까? 원숭이 두창,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 항암제, 그렇죠? 또 메신저 RNA 이런 거 있잖아요. 골고루 네네.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바이오 섹터들이 실적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실적도 나아지고 저평가돼 있고 모멘텀도 더 붙어준다면은 시장의 어떤 의견들이 약간 쏘쏘해서 긍정적으로 서서히 바뀔 것이다. 따라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어제 빠졌을 때는 이거 버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올라오니까 사야 되나?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한번 사고 또 빠지면 좀 더 사고 해서 쭉 끌고 가시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에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략적으로 만약에 좀 잡아간다라고 하면 떨어질 때마다 좀 매수하는 전략 괜찮을까요? 네, 좋은데요. 그래도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네. 이 수급적인 면과 차트적인 면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그게 상황이 안 좋으면은 제 말은 조금 뒤에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차트를 좀 열어놨습니다. 네. 지금 차트가 지금 제 주봉상으로 열어놨는데요. 주봉상 느낌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직은 상승 추세로 반전된 거는 아닙니다. 네. 그죠? 다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일봉상으로 딱 눌러보면은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살짝 이렇게 화살표를 그죠? 여기 CCI 지표에 대한 화살표인데요. 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약간 그 신규 매수를 해야 되나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네. 퀘스천 마크. 그래서 수급적인 면을 좀 살펴보니까 지금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을 봤을 때는 기관들 수급은 별로예요. 근데 외국인 수급은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아,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 공매도 표시할 데가 없습니다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제가 볼 때는 이 공매도가 집중된 이 매물대를 상향 돌파하는 초기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거를 강하게 돌파해준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위로 쭉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공매도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쇼커버 요 어젠가요? 엊그제도 이렇게 쇼커버 들어서 주가 엄청나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본다면 한번 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뭐 수급적 관점은 외국인 수급을 좀 봐주시고요. 네. 차트 관점에서는 중기는 아닙니다만 짧게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